저는 처음에 아킴으로 읽었거든요. 무슨 무슬림 쪽의 어떤 뮤지션인 줄 알았는데 아침 공연을 저녁에 이렇게 감상하시는 거고요. 저희 아주 제가 아주 인정하는 뮤지션, 싱어송라이터, 바이올리니스트, 뭐 프로듀서 유정현 씨 공연에 저희들이 게스트로 참여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. 빨리 저희 곡 준비하겠습니다. 국내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시티팝으로 많이 알려진 샴푸의 요정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자 이제는
감사합니다. 네, 잠시 빛과수분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초등학교 동창이고요. 한 52년 됐습니다. 아, 재밌습니다. 네, 올해 환갑했고요. 이제 저희가 빛과수분 30주년이 작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6집 앨범 준비하고 있습니다. 거의 다 마무리 됐고요. 좋은 음악으로 아 역시 빛과수분이야 하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멋진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두 곡만 이제 하려고 했는데 한 곡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2집 앨범에 있는 기타리스트 한경훈 씨가 만드신 곡이죠. 제일 많이 알려진 내게 테스트 떠나가지 말아요.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대가 내게
김성우 씨가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네, 지금 요새 좀 걱정이 됩니다. 네, 빨리 완쾌돼서 같이 연주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마지막 곡으로요. 오래된 친구 네, 같이 부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식이 형 감사해요.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기호 형도 돈 들어줘. 응?
계좌번호 보내세요. 우리 노장들 참 멋져.